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덕후 만두야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알리에서 15,000원 주고 산 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빌려준 렌트카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렌트카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고 워런티가 지나서 내 돈 주고 고쳐야 된대.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 제품 저는 구매해서 나름 만족하게 쓰고 있었는데 리뷰해 보려고 뜯어 보니까 아주 크나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 알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단점을 샅샅이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여기 예, 후면부죠. 후면부 차 유리창 바라보는 거. 후면부에 툭 튀어나온 네,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 보시면은 USB-C 타입으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포트 있는 거는 요거는 3채널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외장 카메라 하나 더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도킹, 그러니까 차랑 그 뚜껑에 붙이는 그 부분에 있는 도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부 보시면 아마 이게 스피커 부분 같고, 여기에 SD카드 슬롯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 나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있어서 실시간 녹화하면 볼 수 있고, 여기 차량 실내를 비추는 두 번째 카메라가 있습니다. 높이 조절 가능하고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버튼으로 적외선 카메라로도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죠? 하단 부분 보시면은 다섯 개의 버튼이 있어서 뭐 설정이라든지 녹화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정도의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D카드를 연결을 해주시고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알아서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알아서 부팅이 되고요. 그리고 정상 상태라면은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바로 녹화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에 타고 시동 켜면 전원이 공급되면서 알아서 녹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메인 카메라 있고 여기 작은 것도 있죠. 여기 작은 게 여기 요 카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멀쩡해 보이죠? 다만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니, 자, 첫 번째 SD카드. 네, SD카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64기가까지 지원한다 뭐 블라블라 있는데 제가 64기가를 꼈거든요. 그리고 얘가 우선은 처음에는 에러를 뱉어요. 네, 포맷 한번 하라고 SD카드. 그래서 포맷을 하면은 SD카드가 32기가로 바뀝니다. 용량이 파티션을 그렇게 작게 잡더라고요. 우선은 그렇다. 네, 그럼 용량이 줄어들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2채널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후면부 카메라 같은 경우는 3분 촬영하는데 440메가짜리 영상이 나오고요. 요쪽 네, 전면부 카메라 같은 경우는 3분 촬영하는데 220메가짜리가 나옵니다, 영상이. 그래서 계산을 똑똑똑 해보면은 1분당 220메가가 필요하고 32기가를 채우려면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뭔가 상시 전원 연결해서 주차 상태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예, 얘는 2시간 반밖에 녹화 못하는 그런 블랙박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대비한 용도로만 써야지 뭔가 주차하고 있는 상태 혹은 이 2시간 반 이상의 영상을 녹화하는 그런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는 절대 추천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얘는 녹화할 수 있는 게 2시간 반밖에 안 된다. 근데 저는 뭐 사고 촬영용으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등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화질 궁금하시죠? 우선은 밝은 대낮에 요걸 후면부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약간 차들이 길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각을 좀 줄여서 이렇게 띄부시켜 놓은 상태로 와이드 화면을 촬영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아요. 차 번호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라면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 8시 정도에 찍은 영상 또 보여드릴 텐데, 요 정도 되면 우선은 차는 식별 가능하되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어두운 주차장에서 촬영한 것도 보여드리겠는데 요 정도 퀄리티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황을 판단하는데 혹은 밝은 대낮에 주변에 차의 번호판을 읽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정도의 네, 그런 화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쪽
전면부 카메라의 화질은 우선은 화각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뒷자리 있죠.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촬영할 수 있을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 요거 적외선 버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모드를 키면은 네 어두운 환경에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성능을 하는데 2채널인데 15,000원이면 그래도 나름 괜찮죠. 요런 걸 알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다면 상당히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냥 사용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M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길게 누르시면은 촬영 중이라서 촬영 끊고 요거 여기 보시면 OK 버튼 있거든요. 요거 하면은 촬영이 끝나고 M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모드로 넘어갑니다. 모드 넘어가서 여기 화살표로 내려가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설정 막 이것저것 하니까 에러 나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새로 세팅할 때는 SD 카드 꼽으시고 포맷 한번 하시고 초기화 한번 하시고 날짜 맞추고 쓰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다. 그래서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사고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도라면 나름 괜찮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전거에 요즘 블랙박스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자전거에 붙박이용으로 그냥 딱 붙여놓고 쓰는 용도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탈 때 외장 배터리 연결해서 USB-C 탭 꺾고 보면 바로 촬영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요거 연결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요거 끈적이는 거 있거든요. 요거 유리창에 빡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 사고 촬영을 목적으로 한 블랙박스를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2시간 반밖에 촬영되지 않고 화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당연히 뭐 이거 갖고 뭐 할 건 아니니까 뭐 나는 차 번호판 다 보면서 신고를 할 목적으로 사는 용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롬에서 오늘 간단하게 알리에서 파는 15,000원짜리 블랙박스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 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